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제가 간단한 계산 문제 정도는 풀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간단한 계산 문제는 문제에 나오는 숫자를 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죠. 제가 그런 문제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하도 간단한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셔서 오늘부터 제가 좀 시간 나는 대로 이런 간단한 계산 문제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제가 좀 숫자를 좀 바꿔서 이 기출 문제도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그냥 갖다 쓰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네이버 카페 전치모 들어가시면 제가 이른 아침 공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료 준비해 놨어요. 조금 이따 같이 이걸로 공부할 건데 가셔가지고 이제 가입하신 다음에 이제 다운 받으셔서 이거 영상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말하는 그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자, 보세요. 진공 중에 30 마이크로 쿨롱. 예, 근데 이게 전화입니다. 정전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플러스면은 플러스로 대전된 전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공 중에 30 마이크로 쿨롱인 전하와, 예, 마이너스 3.2 마이크로 쿨롱인 전하가 이렇게 전하인 두 개의 점전하가 1.2m 간격으로 놓여 있을 때 두 전하에 작용하는 힘과 작용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기에 1번에 0.3N 발발력, 반발력, 2번에 0.3N 흡입력, 3번에 0.6N 반발력, 4번에 0.6N 흡입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기에. 자, 이게 뭘 구해야 될까요? 작용하는 힘과 이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냐, 서로 밀어내는 힘이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근데 흡입력과 반발력은 이 정전하들이 어떤 것으로 대전됐는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봐요. 여기 플러스로 되고 여기 마이너스로 대전되죠.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면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그죠? 근데 뭐 플러스고 플러스나 뭐 마이너스나 뭐 마이너스면은 서로 밉니다. 이 잡아당기는 게 흡입력이고 밀어내는 게 반발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서로 다르죠, 극성이. 그러니까 잡아당기겠죠. 그냥 흡입력이에요.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은. 찍을 때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 이거니까는 계산을 못해도 둘 중에 하나 찍으면 50%잖아요. 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엄청 쉬워요, 계산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정전하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정전하가 두 개가 있고, 이제 서로, 이게 여기는 플러스로 대전된 전하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전하입니다. 서로 아까 흡입력이라고 했죠. 서로 당기는데 힘은 얼마나 되냐, 힘의 크기는 얼만큼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봐요. 거리가 1.2m랍니다 네. 여기서 전하의 거리, 근데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무조건 쿨롱의 법칙이에요. 네. F는 4파이 입시론 제로 R, R의 이게 거리예요, 거리. R의 제곱 분의 Q1, Q2. Q1은 이 정전하, Q2는 이 정전하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요거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따로 떨어뜨려놔도 되죠. 그래서 4파이 입시론 제로, 이게 입시론 제로예요. 8.85 곱하기 10의 12승. 이건 외워야 됩니다. 입시론 제로가 유전율인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유전율. 그래서 이거 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거를 전 계산기에다 대고 때려 보면은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옵니다. 9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1번 정전하 곱하기 2번 정전하. 이렇게 하면 10 곱하기 10의 9승. 자, 봐요. 그냥 여기에다가 값만 때려 놓으면 돼요. 이래서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자, Q1 뭐예요? 쭉 올라가면 30 마이크로 쿨롱.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예.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또, 이거는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거예요. 마이너스 전하 3.2.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니까 이제 플러스 앞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되고, 그리고 거리의 제곱, 거리가 1.2m, 1.2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기에 넣고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요.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0.6 뉴턴이 됩니다. 예. 자, 봐요. 아까 전에 흡입력이라고 했죠. 흡입력에 답이 0.6 뉴턴의 크기가 0.6 뉴턴이랍니다. 이 마이너스는 뭘 의미하냐면 마이너스일 때는 흡입력이고요. 예. 플러스일 때는 반발력입니다. 예. 왜냐? 얘가 플러스로 대전되고 얘가 마이너스로 대전되면은 답이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얘는 흡입력. 얘는 극성이 다르니까 흡입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동극 극성이 같은 걸로 들으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면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는 반발력이잖아요. 예. 마이너스면 반발력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예. 플러스일 때 반발력. 플러스일 때도 플러스. 예. 플러스일 때 반발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흡입력, 플러스가 나오면 반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흡입력. 예. 흡입력의 크기가 0.6 뉴턴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쉬운 계산 문제예요. 문제에 나온 숫자들만 식에 대입하면은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 제가 종종 이게 이런 쉬운 문제들, 제가 얘기하는 이런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절대 계산 문제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도 웬만큼 있으니까 그것만 풀어도 저희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 보시고 예,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